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변종 대출 사기에 현혹돼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부족해 빚더미만 떠안거나 해외로 달아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22층 외벽에 매달려 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네, 혹시 내구재 대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변종 대출 사기인데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 속에 돈 없는 청년들이 대출 사기에 현혹돼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업이 없는 22살 강모 씨는 지난해 생활비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내구재 대출을 알게 됐습니다. 연락을 하니 한 남성이 찾아와 휴대전화만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서류를 들고 찾아왔고 강 씨는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넘겨준 뒤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도 못 보고 시대라 잘 풀리지도 않고 해서 대출 된다고 했길래 서류만 작성해갖고 패스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길래 저희 그만 믿고. 하지만 강 씨는 곧 자신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 등 400만 원가량이 빚으로 남은 것을 알게 됐고 일용직에 뛰어들어 갚아보려 했지만 1년째 신용불량자 신세입니다. 스스로 구제한다는 의미의 내구재 대출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변종 대출 사기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관련 글들이 쉽게 검색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아이디에 접촉해 신용불량자라며 내구재를 시도해봤습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즉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답장이 옵니다. 당장 돈이 급해 내구재를 택한 청년들은 돈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빚을 안게 되고 청년의 경우 파산 절차나 개인 회생도 어려워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광주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가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건수는 6건에 불과하지만 불법 내구재를 신고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당한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와서 상담을 했을 때 핸드폰이 네다섯 개 있고 통신요금이라던가 기계값에 연체된 부분이 있는 걸 확인했을 때 이제 상담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작업대출 피해자라는 게 밝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주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와 광주전남 민변 등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실태를 확인 중이며 피해 사례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처럼 취업이 절박한 청년들, 창업 또한 쉽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는 청년 창업 유도 정책도 함께 펴고 있지만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해서 창업에 나섰다가 오히려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31살에 가죽 수제구두점을 창업했던 강 씨는 기성업체들과의 가격 경쟁과 높은 임대료의 벽에 부딪혀 2년 반 만에 폐업했습니다. 꿈을 쫓았지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일단 권리금이랑 뭐 이런 게 다 주고 들어갔던 가게였는데 증축한다든가라는 얘기로 이제 좀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청년들에게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의 사례를 보면 최근 5년간 청년 창업에 52억 원을 지원해 330개의 청년 기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 기업이 문을 닫았고 폐업한 청년들은 심한 경우 빚더미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락 두절된 사람들 중에는 고기 배 어선 탔다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 뭐 도망갔다는 사람이 있고 어느 공장 생산 라인 잡았다는 사람이 있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품 구현비와 직원 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 당장의 생계 문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기존 창업 아이템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창업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실패자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새로이 도전하고
새로이 뭐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 제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체감 실업률은 25%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은 구직도 창업도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합니다. 한국전력과 한전 KPS,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소폭 확대해 다음 달 28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신입직원 공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공기업들은 중복 합격자를 줄이고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에 공개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투자 유치 조건을 승인했습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더블스타 투자 유치안을 전원 동의로 승인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서가 제출되면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오는 30일까지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자율협약 절차를 중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는 19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방문해 노조 집행부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매각 작업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잔해 더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정밀 수색 기간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잔해들이 목포신앙 야적장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부서지고 녹이 쓴 차량부터 세월호 선체 절단 부분까지 해양수산부는 이달 초부터 세월호 잔해 정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절단물 수색에는 중장비를 투입하고 진흙이나 보온재는 수작업으로 분리해 유골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세월호 절단물 정밀 수색 작업에는 약 2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밀 수색이 이어지면서 최근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나온 물건 세척 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이거 초반에 그 뜯어내가지고 그걸 한다고 했는데도 대충 같아요. 제대로 그게 수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정밀 수색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현재 30-40%만 수색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뼈조각이 추가로 계속 나올 경우 인력과 수색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직립 작업은 이르면 6월 초 마무리되는데 선체조사위와 해양수산부는 선체 내부에서도 미수습자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2층 외벽에 매달려 벽면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 중이던 73살 김모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83살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에서는 수차례 흉기로 훼손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회복지사가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방문한 점을 미뤄 최근 일주일 새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할머니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절반의 자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은 정부, 지방은 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수직적, 예속적이었다면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헌법 제1조에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 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균형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의 지방자치에 그쳤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재정 문제 개헌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과세 자주권을 부여해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행 8대 2 구조에서 6대 4 구조로 바꾸고 지방 간 세수 차이는 지방교부세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 내지는 기책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빈부격차를 너무 그러니까 필리핀 부익부를 가속화시킨다라는 점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것이 물론 과세 자주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지방세 세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게 시도지사 협의회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지역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당초 어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진통 끝에 다음 주 19일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개정 조례안을 논의했지만 각 정당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다음 주로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동구 구의원이 줄고 광산구 일부 선거구에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중당과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들은 민주당과 민평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3인 선거구 확대를 방해하고 있다며 획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는 이사회를 열고 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장 선출에 동의할 때까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원장을 선출하더라도 중소벤처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연기의 배경을 밝히며 정부의 결단과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수완지구 원당산 공원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가 38억 원을 들여 만든 원당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요리체험장과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청소년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이 맡습니다. 캄보디아와 네팔에서 활동 중인 광주진료소가 몽골에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사단법인 광주국제협력단과 함께 어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제3호 광주진료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몽골진료소는 다른 광주진료소와 달리 치과진료 등에 필요한 장비를 차량에 싣고 초원을 이동하며 의료병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진료소는 2014년 캄보디아의 1호, 2017년 네팔의 2호에 이어 이번에 몽골의 3호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기온은 더욱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낮 기온은 오늘 15도, 내일은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 염두해 두시고 주말 동안에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 원활해서 공기질도 좋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남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종일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은 10에서 4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4.9도, 영광이 4.8도까지 올라있지만 찬바람에 체감기온이 더욱 낮아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14도, 담양과 화순 15도로 예상됩니다. 목포 12도, 강진도 12도, 장흥 13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16도, 구례 15도, 보성은 12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서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지역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이 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때가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